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입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당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헌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법 제31조 당비 규정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헌 제8조 의무 규정 그리고 당규의 당비 규정 제6조 직책 당비 규정 그리고 당규의 당비 규정 제13조 권리 제한 당비를 안 낼 경우에 권리 제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3개월 동안 안 내면 이제 권리 제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최고위원과 당직자의 당비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9월 현재 250만 원 미납되어 있고요. 한 달 분입니다. 오신화 원내대표는 300만 원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납부해야 되는데 300만 원 미납이 되어 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500만 원 미납입니다. 월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안 했죠. 권은희 최고위원은 역시 월 납부액이 100만 원인데 630만 원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호 최고위원은 200만 원 미납이고요. 그 다음에 하태경 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 주승용 국회 부의장겸 최고위원, 최일배 정책위의장은 완납했습니다. 발언을 하는 저도 완납했습니다. 매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지 않고 몰아서 몇 달 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랬고요. 권은희 최고위원도 그러합니다. 또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비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 8월분 일부, 9월분 당비가 미납되었고 총 미납급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내대표의 당비는 월 200만 원인데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비 납부 실적을 보면 올해 4월에 당비를 8월에야 납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비 납부는 기본적인 당원의 의무이고 당의 지도부는 더욱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직책 당비 납부의 경우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 받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핵심이고 인 전 사무부총장이 것이 아니라 손 대표의 개인 비서에게서 전달된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의원과 그 모임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오류는 추가로 다른 것과 함께 장진영 비서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어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당비 대납 의혹에 관한 저희의 입장문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섰습니다. 좀 아까 그 임재훈 사무총장께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비 미납액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8월
당비의 일부와 9월 당비 전액이 미납이 돼서 250만 원이 미납된 상태라는 점 바로 잡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정당법에 금지된 당비 대납 행위는 A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B라는 사람의 당비를 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당비 대납 행위는 정당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당비가 납부된 계좌 방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 사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제시한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임현경 당시 사무부총장이 당비를 납부한 후에 손학규 당대표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이승호가 그 당비와 같은 금액을 3일에서 7일 안에 임원경 사무부총장한테 전달을 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 모임에서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임재훈 사무총장께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비 납부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 그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그 당비를 내는 방식이 당비 계좌 납부 계좌인 농협 계좌로 절반을 보내고 절반은 국회 사무처 계좌로 절반을 보내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 시기도 원래 납부해야 할 예를 들면 4월분 당비를 8월 6일에야 납부를 해서 4개월이나 늦게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비를 쪼개서 냈는가 하는 점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고 그 사람의 돈이기만 하면 방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쪽에서 나르게 보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제기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주인이 손학규 대표인가가 중요하지 그 납부 방식이 왜 임원경 사무부총장한테 송금을 해서 당에다 납부하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취했는가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 라는 점을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비 납부 방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환경과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유승민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은 당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손학규 당대표의 직책 당비가 대납이 아니다라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비 대납 의혹과 돈의 출처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할 줄도 알고 사과를 할 줄도 알아야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정치의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지 자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이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지르는 것은 아이들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의혹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젊은 정치인을 앞세워서 기초적인 근거조차 없는 허술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탈당을 지난 4월에 결심했다고 했고 12월에 창당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마당에 이렇게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헛발질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창당 작업에 더 힘을 쏟으셔야 할 때라는 점을 충원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복도에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